안녕하세요. 야마꾸의 비밀 정원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잭슨 타운십에 위치한 식스 플래그 그레이트 어드벤처를 다녀왔습니다. 가시는 길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남쪽으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식스 플래그 하면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나 워터파크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100만 개가 넘는 전구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할러데이 드라이브 트루 라이쇼를 보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곳 식스 플래그도 거기에 맞추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방법으로 드라이브 트루 이벤트를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월 30일부터 딱 3주만 하기로 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예약이 넘쳐나자 2021년 1월 10일까지 이벤트가 연장되었습니다. 입장료는 14불 99전이고요. 시즌 패스가 있으시면 무료이지만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약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요즘은 팬데믹 상황이라 어디를 가시든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셔야만 대부분 입장이 가능한데요. 꼭 온라인 예약 잊지 마세요. 라이쇼는 12개의 테마로 나누어 있는데요. 미국을 상징하는 애국적인 색상들과 할러데이를 더욱 추억하게 만드는 빨강, 흰색, 녹색의 화려한 빛의 축제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디즈니 속 공주님들과 직접 손을 흔들며 다정하게 해피 할러데이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건요. 차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고 싶은 예쁜 곳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기만 했네요. 또한 제가 아이들과 드라이브 트루 라이쇼를 보면 항상 아쉬웠던 거는 음악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PNC 뱅크 아트 센터의 매직 오브 라이트는 그곳에서 알려준 FM 라디오 주파수에 맞추어 차 안에서 캐롤을 들으며 라이쇼를 감상했는데요. 이곳 식스 플래그의 오디오 사운드 트랙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찍느라 제가 차 탑 루프를 열고 서서 찍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크리스마스 캐롤에 맞춰서 신나게 할러데이 기분을 만끽하다가 영상 속 화면이 많이 흔들렸네요. 제가 흥이 많아 영상이 많이 떨고 있는데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상을 찍고 오면 편집할 때마다 너무 아쉬운데요. 화면 속과 실제 제가 본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찍는 라이쇼는 초보 유튜버인 제가 영상을 담기에 부족함이 참 많은데요. 중간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시 땅으로 떨어졌는데요. 영상 속에는 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연인, 가족, 친구분들과 꼭 함께 가셔서 멋진 라이쇼를 확인해보세요.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Merry Christmas. Happy holidays, everyone. Thanks for coming by. Bye-bye.